네, 황재균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제는 팀 내 유일한 적시타, 오늘은 3런 홈런으로 어제 오늘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. 연이틀 이은 활약에 대한 소감 들려주시죠. 일단 어제는 저희가 투수들이 너무 잘 던져줬는데 또 제가 좋은 결과를 이어갈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, 오늘은 또 벤자민도 잘 던져줬고 저 말고도 다른 타자들이 먼저 잘 쳐줬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한 상태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이 특히 홈런이 점수도 대량이었지만 크기도 대형이었습니다. 낮게 들어오는 공을 걷어 올려서 KT 위즈파크 밖으로 보냈거든요. 공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가져가려 하셨습니까? 일단 몸쪽을 노리고 들어간 게 또 주요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, 바깥쪽은 일단 속지 말자라는 느낌으로 몸쪽만 보고 있었는데 또 그게 또 운 좋게 와서 잘 맞은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어제 경기 12회까지 오랫동안 치렀고 오늘 새벽이 다 돼서야 도착을 했습니다. 피로감이 좀 쌓였을 텐데 타격은 더 시원했거든요. 경기하면서는 어떻게 느꼈나요? 그래서 어제 좀 긴 경기도 했고 이제 광주에서 올라오느라 늦었는데 또 이제 오늘 코칭 스태프나 감독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연습을 쉬고 또 이제 시합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또 오늘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13-13시즌 연속 100안타 달성을 했습니다. 좀 일정한 퀄리티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. 이 기록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?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기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경기를 계속 뛰다 보면 그 100안타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,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안타 달성이 좀 너무 늦었는데 이제 남은 경기에 또 다시 몰아쳐서 조금 더 좋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최근 10경기 살펴보면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황재균 선수의 타격감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 참 이번 시즌 내내 연습량을 많이 가져갔던 황재균 선수잖아요. 요즘은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처음에 안 될 때는 무조건 많이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체력적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또 이제 몸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좋은 결과로 후반기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참 이렇게 타격이라는 게 많은 요소가 엮여 있는 결과물인데요. 전 연습량을 많이 가져가셨을 때 코피도 흘리시고 네, 문제 없다고 했지만 또 컨디션적으로 좀 부침도 있었습니다. 현재는 어떠십니까? 네, 지금은 그래도 관리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연습적인 부분에서 체력 관리도 많이 하고 또 시합에 집중할 수 있어서 지금은 컨디션이나 체력 부분은 괜찮습니다. 네, 참 이렇게 베테랑으로서의 책임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팀이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마디 전해주시죠. 일단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오늘로써 다시 5할 승률을 마쳤는데 이제 오늘도 역시 많은 팬분들이 야구장에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. 남은 경기 얼마 안 남았지만 저희도 좋은 결과로 보답할 테니 더 많이 야구장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황재균 선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